안녕하세요. 박과장의 금융톡톡 박과장입니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실업을 하게 될 경우 가장 먼저 실업급여가 생각나죠? 근로우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마련되는 급여이지만 정작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도 이를 악용하여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당장 5월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절차가 비교적 복잡해지면서 실질적으로 급여가 필요한 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기 쉽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개선안에서 반영된 가장 큰 틀은 바로 실업급여 제도를 급여 지원의 개념보다는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단순한 신청 구조로 이력서 반복 제출, 면접 불참 등의 형식적 구직 활동이 허용되었지만 이번 개선안을 통해서 이런 허점들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죠. 당장이라도 우리가 유튜브에 실업급여 제도를 검색해보면 취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수당에 대한 콘텐츠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인식들의 확산을 막으려는 목표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개선안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취업자의 구직활동을 촉진시키고 모니터링을 강화시키는 구조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재취업 활동의 횟수를 4주에 1회로 활동 인정 범위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수급자를 같은 기준으로 적용시켰는데요. 이제는 우선적으로 수급 빈도에 따라 수급자를 나누고 해당 수급자마다 그 기준을 다르게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초기 수급할 경우는 일반 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했을 시에는 반복 수급자, 소정급여 일수 210일 이상인 자는 장기 수급자 등으로 나눠 적용한다는데요. 일반 수급자 같은 경우 1에서 4차까지 4주내 1회, 5차 실업 인정일에서 만료일까지 4주내 2회를 인정받으면 되지만 반복 수급자가 되면 4차 실업 인정일부터 4주내 2회가량 취업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또한 장기 수급자가 되면 8차부터는 1주 1회씩 인정을 받아야 되게끔 적용함으로써 수급자별 인정 방식이 차별화된다고 합니다.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의 경우에도 수급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전체적으로 일반 수급자의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 구직활동만 인정이 되게끔 변경되고요. 추가로 1차와 4차 실업 인정일에는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출석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검경 합동조사를 상시적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특별점검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특별점검 대상 발굴을 확대한다는 것인데요. 부정수급의 예시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은 한 건만 인정된다는 점과 구직 신청을 할 때 제출한 희망 직종에 입사를 지원했을 시에만 구직 활동으로 인정된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 금액을 감액하고 대기 기간을 연장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한다고 하는데요. 5년간 3회 수급자의 경우 10%, 4회는 25%, 5회는 40% 등 횟수에 비례하여 더욱 많은 금액을 감축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본래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실업일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즉 6개월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기간을 10개월로 4개월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한액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은 61,568원인데 이렇게 되면 하루 하한액이 46,170원으로 월 185만원에서 월 135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현재 논의 중인 내용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최종 개편안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이 변경되는 만큼 상습적으로 급여를 받는 반복 수급자를 확실하게 제한하겠다는 의도가 보이는데요. 1면에는 사업장에 대해 변경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바로 단기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보험료율을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근로자의 의사로 퇴직한 것이 아니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기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경된 제도에서는 4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끔 함으로써
앞서 말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막겠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로자, 사업자 모두 이번 개선 방안에 대해 거슬리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실업급여가 생겨난 의도를 벗어나 상습적으로 지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까지 급여를 지급받기 더욱 까다로운 상황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허점이 있다면 언젠가는 제대로 잡고 가야 했을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두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게끔 책임감을 갖는 인식이 빨리 확산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이었습니다.